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가장 기대했던 것은 이제 공정과 상식과 정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이렇게 불합리한 문제를 대통령이 이제 특수통 검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다른 어떤 대통령들보다 그것을 말끔하게 깔끔하게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재명 씨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 그리고 김남국의 코인 관련된 사건들, 또 얼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같은 그런 돈을 날리게 만든 8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가 대폭락 사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 의심을 하는 거죠. 야, 저거는 어떻게 대주주들은 저렇게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저렇게 팔아서 수억도 아니고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을 뭐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됐을까? 참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머리가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도 야, 저 양반들이 뭔가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많을 겁니다. 그동안 공병호 TV에서는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루 전에 폭락 직전 대량 매도 대주주들 5월 20일 조선 대주주들의 기막힌 타이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만 2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사용했고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는 분들은 2%. 이상하다 이야기죠. 정말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려 97%가 나왔거든요. 이 주가 대폭락 사건이 바로 이제 나타났던 그 시점, 2주 전에 폭락 직전 매도 김익래 다우키움 매장 사태, 시세 차익 605억 사회화는 발표 5월 4일자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이 없다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1만 2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용했고 96%가 관련이 있으니까 서둘러 사퇴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한다. 김 회장은 주가 폭락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3%인 겁니다. 물론 그 어떻게 관련됐는지는 이제 검찰 수사가 나와봐야겠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문정권과 달리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사건에 시비비를 맹악히 가려서 공정한 그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행히 검찰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현 씨가 그런 의사를 명확히 밝혔네요. 물론 말하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검사 출신답게 불공정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리고 자리를 걸겠다. 주가 조작 사건 전 적발을 사전에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시장 교란 세력과 전쟁을 설파하겠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광원장 직을 걸고 소시에테 제네랄 정권 SG발 주가 조작 사태를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척결하게 했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좀 안심되는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마친 다음에 기자들에게 금융당국과 검찰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고 제가 취임하게 된 주된 배경도 불공정 거래 근절이었고 인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한 바가 있다. 저의 거취를 건다는 것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올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 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남부지검과 협조 체계를 통해서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은 조사 인력 예산 확충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기회를 가지겠다. 이제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되고 그 책임을 묻는 대상자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뭐 기업주든 돈을 많이 가졌든 적혀지든 관계없이 엄정하게 공정하게 해결해달라는 거죠. 다만 이복현 원장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등 일부 대주주가 주가 폭락을 미리 알고 팔아치운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책임을 맡고 있는 고위 당국자 입장에서 검찰 수사가 완결되기 전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최근 남부지검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했고 주요 인물에 대한 엄정수사 등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것들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해당 건에 있어서 저희가 빠짐없이 점검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검찰과 신속히 협의하도록 하겠다. 목이 마른 것이 공정이지 않습니까? 좀 정의로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정보를 가진 자들은 엄청난 이득을 획득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개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불공정 세력을 분명히 손을 보겠다. 이런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기대를 걸어도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참 사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기 사건이. 온 전신에 그냥 사기, 뭐 선거 사기, 주가 사기, 뭐 예. 형량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법조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생각보다는 그게 뭐 참 엄습한 곳이니까 딱할 때가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이제 광고를 하나 제가 드리면은 이 대한민국 공직 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좀 많이 읽힐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께서 주변에 많이 또 소개도 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구매해 주셔서 이 소위 선거 실태가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